그 다음에 이 편지는 그 여거인, 앞에 편지, 여거인의 동생 여랑준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주는 편지. 요거는 먼저 편지에도 유보하기가 동생 유통판에게 그 대혜스님께서 동생 유원충 유통판에게 과격한 말을 형인 보학이 은수에게 하고 당자에게는 그렇게 과격한 말씀을 안 해서 말을 이렇게 싹 돌려서 하듯이 지금도 앞에 편지 주인공 여거인에게 바로 이렇게 모질고 독한 소리 하시면 될 텐데 요 말은 하지 않고 동생에게 주는 편지에 그 형에 대한 조금 뭐라고 할까 모질고 독한 말씀을 하셨어요. 요 편지 내용이 전부 다 동생에게 편지를 하면서 내용은 형에게 가는 편지. 그러니까 너 형한테 요 편지 일러줘가지고 내가 직접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네가 이야기를 하는 게그 형의 가슴에 더 따끔하게 갈지 모르니까 네가 요 전부 다 일러줘라 하는 식으로 편지를 하시는 것 같아요. 내용은 순전히 그 앞에 지금 지나간 편지 주인공 형한테 하는 편지를 동생에게 편지를 하면서 아주 과격한 말씀을 쓰시고 그랬어요. 영현 고인, 당신의 형님 거인의 두어 차례의 편지를 받아보니까 이 일을 위해서 심히 바쁘다. 이일 생사대사, 이제 죽음이 곧 다가왔다는 이 때문에 심히 바쁘다고 했더라. 그런데 또한 마땅히 바빠야 될 때가 됐지 않나? 이제 바빠야 될때 됐지 않느냐? 나이 벌써 60이 되었고, 벼슬도 이제 할 만큼 해서 이제 은퇴했고, 다시 뭘 기다리느냐? 만약 일찍이 바쁜 데에 착하지 아니하면은 죽는 날에 어떻게 거두어 판단하겠느냐? 죽는 날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요새 인편으로든지 들어보니까 자네도 요새에 또한 바쁘다. 또 바쁘다 하는구나, 바쁘다고 하는구나. 다만 이 바쁜 데에 부딪히는 것, 창망, 바쁜 데에 그 부딪히는 것이 문득 이 나벌 30일의 소식이다. 앞에는 죽는 시간 이야기했고, 요거는 깨닫는 시간입니다. 바쁘다는 생각으로 화두를 들고 힘이 덜릴 때가 바로 성불하고, 조사를 짓는 주춧돌이라는 말이 앞에 나왔는데 바로 그 말을 또 하고 있습니다. 바쁘다는 생각에 화두 들고 있는 것이 바로 깨치는 시간이다. 어떤 것이 이 부처님이고 했을 때에 마른 똥막대기다. 아마 이분에게는 간식을 하도록 하신 모양이죠. 그러니까 어떤 것이 이 부처님이고 마른 똥막대기니라 했으니까 이 속에 뚫어내지 못하면은 나벌 30일로 더불어 무엇이다를 요거는 깨닫기 전에 미했을 때 시간이에요. 여기 나벌 30일이라는 단어가 똑같이 나왔는데 제일 처음 나벌 30일은 숨지는 시간이고 두 번째 나벌 30일은 깨닫는 시간이고 지금의 나벌 30일은 공부 안 하고 미해 있었을 때의 시절하고 무엇이 다르겠는가? 간식을 화두 속에 뚫어내지 못하면은 미했을 때 하고 다를 게 뭐냐? 조대가라고 하는 것은 문장들을 조대가라 그러죠. 문장들. 한나라 때에 한나라 무제가 한나라의 국사를 편찬을 하면서 그 반고라고 하는 문장을 시켜서 했는데 반고라고 하는 대학자가 이 한문 그 무제 때에 역사를 마무리를 하지 못하고 죽었어요. 죽어서 그 반고라고 하는 학자의 딸이 조우라고 하는 사람에게 시집을 가서 사는데 그 딸이 그렇게 문장이 뛰어났다고 한 무제가 그 반고의 딸, 시집 가서 있는 딸을 데리고 와서 빌려다가 노부를 했다고 할까요? 그래서 지금 아버지가 하던 그 한나라 역사를 마무리를 시켜서 그 다음에 대가를 빌려왔다. 대가 뛰어난 학자를 빌려다가 했다는 뜻으로 하면서 고디에 이 대학자들을 조대가라고 이렇게 부르는 풍속이 생겼다 그러죠.
조대가들이, 대학자들이, 문장가들이 일평생에 건조이를 뚫고 있다. 건조이 뒤적거리고 있다. 그죠? 건조이를 뚫고 있으되 이 일을 알고자 한다. 생사 대사를 면할 깨달을 깨닫고자 한다. 이 말이죠. 깨닫고자 한다. 책장을 뛰기면서 깨닫고 싶어 한다 하니 그렇게 하면서 널리 많은 글을 쳐다보며 높이 많이 이론을 전개한다. 높이 말을 하고 그 말을 피대. 공자는 또 어떻고 맹자는 또 어떻고 장자는 또 어떻고 주역은 또 어떻고 고금의 어느 나라의 정신은 어떻게 어떤 나라는 어지러웠고 뭐 이런 고금치라는 또 어떠한 거 해서 이 자그마한 말에 끌려서 구속이 돼서 7분 거꾸로지고 8분 거꾸로지며 제자 대가를 그뿐만 아니라 그 외에 여러 사람들의 저서 내용을 조금 어떤 사람이든지 말 한마디만 딱 끄집으면 서 이 사람 이 소리하고 저 사람 저 소리해서 막 책이 될 만큼 생각에 가져가서 그 여러 사람 속에서 말 한마디 그 미치는 거 한 가지 일 모르는 걸로 부끄러움을 삼다가 니 저가 자가옹리사 너 집안 살림살이 니 일 니 본분사 너의 본분사를 문착하며 미쳐서는 물어 질문하는 사람이 있으면 아울러 한 사람도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게 왜냐 이거지. 오늘날 우리도 이렇죠. 뭐 내 본분사 내 일은 알지도 못하면서 그저 남의 일이나 세계 뉴스나 뭐 동서남북의 일은 모르는 것 없이 다 지거리고 우리나 똑같죠. 그러면서 누구든지 내 살림살이 물으면 멍청하고 깜깜해버리죠. 그러니 가히 이르되 종일토록 다른 사람의 보굴의 세활이 돼 자기는 반전분도 없다는 것 똑같은 차원 아니냐. 은행의 아가씨가 종일 돈을 만치면서도 자기 돈 하나도 없다. 결국 월급 받아먹고 사니까 그 몇천만 분의 일은 자기 돈이 될란지도 모르지만 결국은 남의 돈이죠. 공연히 세상에 와서 한지위 치다가 이 껍질을 벗으며 미쳐서는 천당에 올라간 줄 모르고 지옥에 떨어진 줄 또 알지 못하고 그 음력을 따라서 흘러서 재치에 들어가다 막 육도 유원에 하는 것을 아울러 알지도 못하면서도 다른 사람 집안 살림살이에는 적고 큰 걸 알지 못하는 게 없어. 다 환하게 낀다. 내 일은 완전히 모르면서 남의 일은 그렇게 한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건뜻하면은 뭐 천지 창조니 이 세상이 이루어졌고 이 세상이 망한다는 거 안 돼. 불교에서는 왜 그러느냐. 부처님께서는 이거, 그거 알아서 너한테 무슨 소득이 있느냐 이거죠. 그거 알았다고 해서 뭐 세계가 언제 만들어지고 세계 언제 망한다. 그거 가지고 너에게 밥 한 그릇이 생기느냐. 너의 그 생사를 해탈하느냐. 너에게 아무 관계도 없는 일을 왜 알려고 하느냐 하는 그런 말씀으로 언제나 나오셨죠. 하듯이 그렇다 이거죠. 자기 본분의 일에는 모르면서 남의 집 살림살이 누구는 막 시인 아무개 시는 어떻고 막 그림 그리는 사람 아무개 그림은 어떻고 뭐 어디는 어떻고 이건 남의 집 일은 모르는 것 없이 다 알고 있죠. 그러니까 사대부들이 글을 많이 읽었다는 사람, 그만큼 무명이 많고 번외망상이 많고 글을 적게 읽었다는 사람, 그만큼 번외망상과 무명이 적다. 그리고 벼슬을 적은 벼슬 한 사람은 그만큼 암만 적고 큰 벼슬을 한 사람일수록 암망이 크니 당자들이 스스로 말하기는 나는 총명 영리해서 총명 영리하다고 떠들어 대면서도 미 이익과 손해에 미치면은 총명도 체면도 글 읽었다 벼슬이 어떻다 염체 불구하고 달라든다 이거죠. 조금만 그 이해에 다다라서는
총명도 또한 볼 수 없고 연기도 또한 볼 수 없고 평생에 읽었다는 글도 한 글자도 그건 필요 없다. 양체 불구하고 그저 이 끝과 그 이름에게는 마구 달라둔다. 인정사정 없이 달라둔다. 아니라 대개 상대인 모올기시 예. 이 육아에서도 그렇고 옛날 중예집안에서도 육아의 글을 그대로 본따가지고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조봉노선이네 조봉노선이네 비석 제막식을 한다. 조봉노 스님의 비석을 제막식을 할 때 양력 소개를 하면서 조봉노 스님의 당호나 한자나 마을 이름자를 부르는 법이 아니기 때문에 호는 모요, 불명은 모요, 휘자는 모입니다. 이런 표현 방법을 쓰죠. 육아에서도 그렇고 중의 집안에서도 옛날 어른들은 그렇게 까다롭게 따졌어요. 그러니까 중이 되면은 어른의 한자를 함부로 부르지 말라. 무슨 자, 무슨 자입니다. 이렇게 배우는 게 모두 이런 까닭입니다. 근데 이 공자님 이름 상대인 모을기 할 때에 그 중국 사람들이 어린아이 자장가를 부를 때에 너도 자라나거든. 공자님과 같이 되라고 하는 자장가의 노래에 을사상대인 모을기, 을사상대인, 을사상대인, 상대인 공자님처럼 되라고 해서 어린아이들을 달래는 자장가를 부르는 구절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벌써 어려서 이 세상에 태어나서 어릴 때 자라날 때부터 자장가를 들은 그 시절부터 시작해서 벌써 틀렸다. 틀려버렸다. 엉뚱한 짓거리 했다. 문득 그렇쳤다. 틀려버려서 그렇다. 다만 틀려버려서 다만 부귀만을 취하고자 했을 뿐입니다. 세속생활을 하니까 할 수 없겠지만 부와 귀 그것이 전부 목적이어서 가지고 거기 때문에 글을 읽었고 그것 때문에 벼슬을 했으니까 글을 많이 읽었다 벼슬을 많이 했다 해다가도 뭐 이끝 손에끝 여기에 담으면 인정사정 없고 얌체도 없어져 버리고 체면도 없어져 버리는 것이 어릴 때부터 순전히 판에 박힌 게 부와 귀 그것밖에 몰랐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는데 자라나면서 자라나고 난 뒤에 부귀를 누린 사람, 누리고 난 다음에는 또 능히 몇 사람이나 즐거이 머리를 들이키고 매를 전해서 자기의 가쁜 날을 향해서 추근하되 나의 이 부귀를 취한 것은 어느 곳을 쫓아왔으며 지금 이 부귀를 받는 것은 다른 날에 도리어 어느 곳을 향해서 갈고 이런 생각해보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겠느냐 이 말이. 부귀는 거기 있으면 녹아버렸지. 그 속에서 이런 생각을 해보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으며 이 참으로 진리진리 입으로는 진리진리 해서 진리를 체득하려고 체득하려고 노력한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겠느냐 이 말이죠. 이 일에 백향이 아니고 지금 수 부귀전은 이 일에 각향 하처고 그렇습니다. 백향이 아니고 각향 하처고 도리어 문득 어느 곳을 향해서 가는 곳 이미 온 곳을 알지 못하며 또 갈 곳을 알지 못하면 문득 마음머리가 답답함을 느끼니 정이 답답할 때에 또한 다른 물건이 아니다. 다만 이 속에 이 답답한 속에 나가서 이낙 화두를 보되 승이 운문에게 물으되 어떤 것이 이 부처님이고 운문 스님이 마른 똥막대기다 하셨으니까 다만 이 화두를 들어서 고련히 제조가 요 제조는 마음의 분별심이 요래저래 파도치는 제조죠. 마음의 그 제조 분별심의 제조 분별심의 제조가 다 할 때에 문득 깨닫게 되리라. 근데 주의할 거는 문자를 끌어다가 징거를 대려고 하지 말고 또 어지럽게 이리저리 이리 헤아려보고 저리 헤아려보고 이리 분별해보고 저리 분별해보고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래서 거기에 꼬리를 붙여가지고 생각에 꼬리를 붙여서 주석 붙이지 말아라. 만약 그렇게 하다가 설사 뭔가 마음으로 요리사랑을 저래 출행해서
뭐, 그 꼴이 조금 분별심, 분별지, 차별지니 뭐니 해서 무언가 붙일 수가 있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그 무엇인가 이론상으로 체계를 세우고, 또 설명해서 분명히 꽉 마주치는 점, 하락점이 있더라도 다 이 귀신 노릇입니다. 자기 본분 사이에는 아무런 관계 없고, 본분 주인하고는 거리가 먼 모두 망상인 귀신 노릇입니다. 의성을 파하지 못하면 생사가 마주쳐서 바뀌질 때에 생사가 마주친다. 그죠? 의성을 파하지 못하면 생사가 서로 이렇게 부딪히거니와 의정을 만약 파하면 생사심이 끊어질 것이다. 만약 생사심이 끊어지면 부처라고 하는 소견, 법이라고 하는 소견이 없어질 것이요. 불견, 법견이 오히려 없어지거든 함물며 다시 거기에 중생이다, 번에다 하는 견해를 거기에 다시 일으키겠느냐. 다만 답답한 마음을 가져서 살짝 옮겨서 간식을 위에 두어서 한번 겨루며 겨루어서 머무르면 생사를 두려워하는 마음과 무엇이 해결되지 않아서 답답한 마음과 사량 분별하는 마음과 총명한 마음이 자연히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모든 분별심이 움직이지 아니함을 느낄 때에 그때에 공에 떨어질까 겁을 내지 말지니라. 호련히 겨루어서 머무르는 곳에 화두를 가지고 겨룰 때에 겨루어서 머무를 곳에 소식이 끊어지면은 그 경쾌한 것이 평생 가더라도 잊어버리지 아니할 만큼 기쁘고 경쾌할 것이다. 소식이 끊어짐을 얻으면은 불견, 법견을, 중생견을 일으켜서 사량 분별하고 총명을 짓고 도리를 설하더라도 도무지 서로 방해롭지 아니하리라. 깨닫기 전에는 전체 그것이 장애가 되고 망상이 되지만은 일단 깨달은 다음, 일을 마친 다음에는 오히려 그런 지견을 일으키고 그런 말을 하더라도 전혀 방해거리가 되지 아니하고 아무런 구속구애를 받지 않는다. 일상생활 사후의 가운데에 항상 노하여금 허널리 해서 고요한 곳이나 시끄러운 곳에 항상 마른 똥막대기로 잡들이면 날이 가고 달이 오는 속에 수고우가 팔식이 자연히 순숙해지리라. 제1의 외면을 향해서 바깥쪽을 향해서 달리 의심을 일으키지 말라. 딴 생각을 흔들어가지고 화두 내버리고 엉뚱한 쪽으로 의심을 끌고 가고 의심 만들지 말라. 마른 똥막대기 위에서 의심을 깨트린죠. 항하사수의 의심이 막 염송에 나오는 우리나라 불교계에서 이야기하는 1700가지 그 공안들 이런 것이 항하사수의 의심이 한때에 깨지리라. 전본편지에 또한 일찍이 이렇게 써서 자네 형한테 내가 보내줬는데 전번에 자네 형한테 편지할 때 내가 지금 이런 소리 하듯이 이 편지 이 내용과 똑같은 소리를 자네 형한테 이런 편지를 보내줬는데 요새 조경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오는 편에 또 자네 형이 보내준 편지를 받아보니까 그 편지 속에 다시 묻기를 아지못거라 이것을 여의고 화두하는 방법을 여의고 다시 달리 공부를 내릴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또 저 손을 들고 발을 움직이고 별유하 공부처야 무익가 우여 또 저 손을 들고 발을 움직이며 옷을 입고 밥을 먹는 것에 마땅히 어떻게 체달아 연구하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승감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다만 화두만 봐야 됩니까? 다시 화두를 내리고 달리 연구하는 무엇이 있습니까? 또 평생의 일대 의사를
지금까지 마치지 못했으니까 다만 죽은 다음에 단멸이 되고 또 단멸이 아닌가를 어떻게 결정코 보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 텁텁한 소리 했다고요. 또 마지막 결론에 경전이나 논어의 말씀을 증거로 끌고 오지 말고 또 옛 어른들의 말씀이나 화두, 고곡 이렇게 말씀하지 말고 다만 지금 가장 알기 쉽게 우리 눈앞에 목전의 경계를 의거해서 직절 분명히 단멸하느냐 단멸 안 하느냐는 실체를 쪼개서 지시해 주십시오 하는 이런 편지를 또 보내왔더라. 먼저 편지에 그렇게 상세히 일러줬는데도 또 이번에 조경래이라는 친구가 오는 편에 편지를 보내면서 또 이 따우소리를 했더라. 저의 이와 같은 설화를 보는데 자네 형의 이런 편지를 보자면은 도리어 삼가촌리에 일도 온 놈이 도리어 허다한 분양이 없는지라 죽으려면 죽고 예. 죽으려면 또한 죽어서 별탈을 얻는구만 갖지 못함이로다. 죽는다 산다 구속받지 않고 그저 하늘에 대게 있는 해가 떠으면 꽹이 들고 들에 일하러 가고 지게 지고 나무하러 가고 해 떨어지면 집구석에 들어서 밥이나 먹고 잠이나 자는 그런 그 외딴 집 산골 외딴 집에 고달프게 사는 그런 무식한 사람보다 못하다. 그 사람들은 분별심이 없으니까 해 떠면 오래 일하러 가는 거고 그저 해지면 오래 들어와서 자는 거고 그것뿐이지 뭐 있느냐 이거죠. 근데 여기에 쓸데없는 걱정을 여러 가지를 벌리니까 오히려 이런 사람보다 못하다. 분명히 저를 향해서 이르되 하는 것은 분명히 자네의 형 여고인을 향해서 이르되 천 가지의 의심이나 만 가지 의심이 다만이 한 의심뿐이니까 화두 위에 의심을 파하면은 천 가지 의심이나 만 가지 의심이 한때에 깨지리라. 화두를 깨뜨리지 못하면은 다만 화두 위에 가서 화두하고 더불어 결을 지어다. 만약 화두를 내버리고 문도 달리 문자 위에 가서 의심을 일으키거나 경전사에 가서 의심을 일으키거나 고인의 다른 화두 위에 의심을 일으키거나 일상생활 진로 가운데 의심을 일으키면은 다 이 사마의 권속이다. 너 형한테 내가 똑똑히 이렇게 일러준다. 네가 그 너 형한테 이거 일러줘라. 또 거기 저를 향해서 알려고 하지 말고 또 사량 복탁하지 말고 다만 일부러 뜻을 붙여서 가히 사량치 못하는 곳에 나아가가지고 사량하면은 마음이 갈 바가 없는 것이 마음이 딴 곳으로 쏟아질 수 없다. 늙은 지가 소뿔에 들어가면 문도 거꾸로짐을 본다 해서 써서 이와 같이 분명히 가르쳐줬는데 또 문도 다시 와서 어지럽고 어지러이 물으니 모르겠다. 허다한 평생에 그 총명했다 영의했다 글 읽었다 하는 거 허다한 총명 지견은 어느 곳을 향해서 가버렸느냐. 진실로 이러지 아니했느냐? 내가 바른 소리 안 했나? 평생 글 읽은 거는 여기 와서는 한 글자도 부릴 수 없다. 한 글자도 소용없다. 지금 할 수 없어서 다시 저를 위해서 이 방귀를 놀이라. 방귀 같은 텁텁한 놈 소리 했기 때문에 내가 이것도 방귀 한 분 끼줄 수밖에 없다. 만약 다만 이러이 쉬어가면은 이 편지 이번에 조경영이 편에 또 온 편지를 내가 하도 갖지 않아서 답할 필요 없어 답을 안 해줘 버리면은 도리어 그 대회라더니 종고라더니 그 선지식이라고 하더니 내가 두 번째 그런 편지 보내는 거 답도 못 하두구만 소리 한다 이거죠. 문더님 요시가 저의 물음을 입음에 다시 답하지 못했다 소리를 할 것이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막 좋든 나쁘든 막 듣기 싫든 막 텁텁하든 말았든 내가 말을 좀 해서 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답을 보내준다. 이 편지가 너한테 닿거들랑. 이 편지가 너한테 닿거든. 바로 이 편지를 내 형에게 보내서 한번 보게 해라.